자, 3형 문맥에서 지점 심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이거는 BMD죠. BMD. 자, A 적읍시다. AB는 AB 경관을 단순 보로 보았을 때 BMD의 면적입니다. 따라서 AB는 3분의 2 곱하기 8분의 WL 제곱 곱하기 L이죠. 얼마? 12분의 WL 3승. ABC도 마찬가지입니다. BC 경관을 단순부로 보았을 때 BMD의 면적입니다. ABC는 3분의 2 곱하기 8분의 WL 제곱 곱하기 L. 12분의 WL 3승입니다. 자, 3형 모멘트씩 들어가겠습니다. 분의 L 더하기 2MB I분의 L 더하기 I분의 L 두 개죠? 플러스 MC I분의 L 는 마이너스 IL분의 6 AB AA 마이너스 IL 6 ABC 곱하기 AC입니다. 이게 하나씩이에요. 따라서 I분의 L 곱하기 더하기 MA 더하기 4 MB 더하기 MC는 풀었으면 마이너스 IL분의 6 12분의 WL 3승 2분의 L 마이너스 IL분의 6 12분의 WL 3승 곱하기 2분의 L 따라서 날아가죠. MA 플러스 4MB 플러스 MC는 마이너스 2분의 WL 제곱입니다. 자, 3형 모멘트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점에서의 힘의 경계 조건입니다. MA 자, A, B, C는 0 MC도 0. 따라서 부재의 양다리의 힘 모멘트를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4 MB는 마이너스 2분의 WL 제곱. 왜 0이냐? 맞죠? 따라서 MB는 마이너스 8분의 WL 제곱. 자, 복습. 지점 심화가 없는 경우, 먼저 면적을 1부터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구하고, 3부에서 4번, 5번. 맞죠? 변동관에서 반력을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MB는 8분의 WL 제곱. 맞죠? 따라서 시그마 MB는 0 여기입니다. 여기에 시계방향 플러스 RAY 곱하기 L 마이너스 WL 2분의 L 플러스
8분의 WL 제곱은 0. 따라서 RAY는 8분의 3WL 유로합니다. 하나씩 적읍시다. RAY는 얼마? 8분의 3WL. 맞나요? 아, 이건 그게 또 들어오네. W고 L이다. 따라서 시그마 FY는 0. 올라가는 건 플러스. 8분의 3WL 마이너스 WL 마이너스 SBL은 0. SBL은 마이너스 8분의 5WL. 8분의 5WL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죠? MB는 얼마 그랬나? 8분의 WL 제곱. 자, RY는 구했죠? 자, RCY는 시그마 여기입니다. 이제 시그마 MB는 0입니다. 시계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WL 제곱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는 L이죠. 자, 다시 이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B입니다. MB가 8분의 WL 제곱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L 플러스 WL 2분의 L 마이너스 RCY L은 0. 따라서 RCY는 8분의 3WL 또 시그마 FY는 0 SBR 마이너스 WL 플러스 8분의 3WL 따라서 SBR은 8분의 5WL 8분의 5WL입니다. 이제 RBI입니다. 이제 이걸 구합시다. 자, SBR 얼마? 8분의 5WL 맞죠? 따라서 시그마 FY는 0 SBL 플러스 RBY 마이너스 SBL은 0. 맞나요? 따라서 RBY는 RBY는 마이너스 SBL 플러스 SBR 맞나요? 따라서 RBY는 4분의 5 WL 맞나요?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질적 취합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다 순서대로 반려까지 이렇게 구해보았습니다. 충분할 수 있습니다. 더 베스트 or nothing입니다. 안 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